있습니다. 쓰지 못하게 하는 것도 문제인데 뭐 과태료를 내게 하는 것도 좀 200만 원 과태료 왜 내 거기다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자, 논란이 일자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해명에 나섰는데요. 단속 및 과태료 부과와 같은 조치는 하지 않을 계획이며 이용자들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자연스럽게 무선 전화기를 교체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사용이 중단되는 건 주파수 900MHz를 사용하는 아날로그 무선 전화기. 디지털과 달리 음성 위주로 지원되는 기기지만 사용자들은 그저 혼란스럽기만 한데요. 900MHz를 사용하면 안 된다 이 사실도 몰랐고요. 그러니까 저 전화기 왜 사용하면 안 되지? 잘 몰랐어요. 아날로그 무선 전화기의 주파수 900MHz가 한 통신사가 할당받은 주파수와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서로 부딪히는 간섭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이때 속도가 느려지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같은 조치가 내려진 것이라고 합니다. 아날로그 무선 전화기하고 그 이동 전화를 동시에 사용할 때 그 서로 뭐 그 통화 품질이 조금 떨어지거나 뭐 통화가 이제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용 종료 3개월이 남은 지금 전화요금 고지서와 미래부 홈페이지 등에 종료 안내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자, 어찌 된 일인지 인터넷에서는 지금도 아날로그 무선 전화기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현재는 지금도 하위 전화를 하고 있어요. 저희 자체적으로 무선 판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몇만 대로 나오는데 아니라 저희가 이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는. 현재 아날로그 무선 전화기의 사용 추정자 수는 약 9만 명. 하루빨리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돼야겠습니다. 아빠가 육아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아이의 지능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 아이와 함께 놀아주는 것은 물론 육아에도 참여하는 아빠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먹지만 않으면 돼. 엄마가 노는 것보다 아이의 발달에 뭐 감성적인 거 이런 게 더 좋다고 해가지고 같이 놀아주고 있습니다. 실제 아빠와 시간을 보는 아이들의 IQ가 더 높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들한테는 아버지의 그 잦은 교감이 뇌 발달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아빠 육아의 무한한 가능성. 얼마 전에는 이런 아빠와 아이의 교감을 주제로 한 사진전이 열렸는데요. 아이들하고 경험하는 사진을 한번 올려보고 싶어서 이렇게 올렸는데 사랑을 많이 주는 아빠 되고 싶어서요. 아이와 눈을 맞추고 교감하는 순간 가슴 가득 느껴지는 행복. 내 아이를 따뜻하고 똑똑한 아이로 만드는 가장 쉬운 길이 아닐까요? 여러분도 아빠 육아에 적극 동참해보세요. 예. 어두운 밤에 의뢰인이 2차로를 주행하고 있는데요. 아이쿠. 갑자기 2차로에 네, 네. 있던 차량과 충돌을 했습니다. 네. 오른쪽에 있는 골목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갑자기 방향을 튼 경우입니다. 그렇네요. 이럴 땐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갑자기 껴둔 차가 잘못이죠. 그렇죠. 예. 보험사에서는 80대 20을 주장하고 있는데 보험사에서는 바퀴가 구르고 있을 때는 100대 0은 없다. 네. 아, 그래서 80대 20을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요. 또 한번 다시 한번 영상을 볼까요? 네. 자, 불과 2m 앞에서 갑자기 나타나죠. 갑자기 나타났죠.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잘 가는데 2m 앞에서 아스팔트가 벌떡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할 수 있을까요? 없죠. 못 피하죠. 따라서 못 피하는 사고입니다. 네. 100대 0입니다. 이건 피할 수 없냐, 정말. 네, 이번 영상은 의뢰인이 서행 중인데요. 아이고. 네. 네, 왼쪽에서 마주오던 자전거와 충돌했어요. 네. 네, 다시 확인해보면 잘 가고 있던 자전거가 중앙선을 너무 늦어서 넘어간 건지 아니면은 네. 운전미스 비틀비틀하다 넘어왔는지 그렇죠. 둘 중에 하나로 보여지네요. 네. 이럴 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해요? 둘 다 잘못이 있을 것 같아요. 둘 다? 네.
자전거는 뭘 잘못했을까요?